벌써 3시나 됐어. 사랑, 또 올라. 앉으셨어요? 아, 저기, 아유, 잠이 들었다가 옆이 허전해서 깼어. 잘 안 풀려? 그럼 자. 마른 가지 꺾지 말고. 어? 자고 나면 맑은 정신에 풀릴 줄 알아? 뭔가 잡힐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이, 커피가 다 식었군. 내가 한 잔 타줄까? 내일 강의가 있다면서 눈 좀 안 붙여도 되겠어? 벌써 3시인데. 개인전은 애들 키워놓고 열지. 어? 당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강의에, 어? 개인 지도에, 개인전 준비까지 말이야. 응? 시를 쓰지 않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화가는 화가도 아니고. 난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어요. 군대 갔다 온 후배가 푹 퍼진 나를 보고 실망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아니 뭐 그동안 동인전도 열고 전혀 쉬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자. 고마워요. 푹 퍼졌다는 후배 말에 쇼크 받았어? 결혼하고 난 후 아무 고민 없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서 불만이야? 아 그럼 좀 불행하게 해줄까? 그게 아니고요. 안정된 결혼 생활 속에 감각이나 집념 같은 게 자꾸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어렵게 등단한 화가로서의 저는 뭔가 싶고. 여보, 전 그려야 해요. 그리고 싶어요. 그리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애미한테 가자. 아이고, 애미야. 애미야. 아니, 왜 안 주무시고요? 어, 아이고. 어, 작은 애가 깊은 잠이 못 들고 애를 찾고 야단이야. 아휴. 자, 일주세요. 자, 그래. 와, 어이, 시작한. 어이. 예, 애미, 여태 화실에 있는 게야? 예. 아휴, 뭐 큰 애는 그냥 햇미 품에서도 잘 자는데 이 작은 건 애미 맛을 알아요. 애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잠토정을 하더니만 깊은 잠이 못 들고 바시락 대더니 끝내는 이렇게 낑낑대잖아. 우유 먹였어요? 우유도 안 먹어, 밀어내고. 제가 채울게요. 어머니 들어가 주무세요. 아이고, 애지간 하면 애미 줘. 얜 유독 애미 밟혀. 제가 재워보고요. 자, 누나야, 자자. 응? 아빠하고 들어가 자자. 응. 어이구, 착하다. 자, 주무세요. 자, 자자. 애 뱃내를 너무 잘 얻은 건지 잘못 얻은 건지 알 수가 없군. 에휴,
예, 당신입니다. 예, 예, 곧 가죠. 먹은 것 같아요. 저 BP 체크하세요. 예. 몇이에요? 40에 60이요. 저 아이비를 주고요. 예. 원장 선생님께 연락하세요. 아, 저 아이비는 내가 줄 테니까 원장님께 연락부터 하세요. 예.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는 혈압이 낮아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석션을 하고 난 후 계속 혈압 상승제를 주사하자 새벽녘엔 겨우 정상적인 혈압이 되었다. 환자를 대신해서 밤새도록 죽음의 사자와 몸싸움을 하고 난 기분이다. 이경희, 21세, 약물 과다 복용. 그녀는 살아났지만 고의였을까 실수였을까. 아직은 합병증이 없다. 정신 좀 드세요. 어머, 경희야, 나 알아보겠어? 응? 경희야, 경희야. 예, 고맙습니다. 경희한테 도벽이 있어요. 겨울을 준비하는 지새끼 모양 닥친 대로 주사다가 자기 방 다락 속에 숨겨놓죠. 훔쳐온 물건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정신병원엔 가봤나요? 아니요. 부모님은요? 어머니 뱃물 훔쳐다가 도망쳐 나왔나 봐요. 집은 모르세요?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주민등록증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갔대요.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찾아봐야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예, 참. 웬 수선이야? 제 친구가 경희대학교 미술과를 간대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미대 강사로 나간다니까 소개시켜달래. 레슨 받고 싶다고.
고모가 짬이 나겠니? 그렇잖아도 레슨 받겠다는 학생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나 보던데. 이번 경일대학 미대 신생 중에 고모 제자가 3명이나 합격됐대. 어? 그러니까 지원자가 밀릴 수밖에 없지 뭐. 야. 그렇다면은 내 친구만은 덕도해줘야지. 내가 뺐을 거야. 안 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4명이나 돼.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돼. 네 명은 되는데 5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고모 화실이 적기 때문에 2명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어. 2명씩 두 타임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 때문에 2시간 이상을 소비할 수는 없잖아. 내 친구랑 꼭 약속했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 고모. 그러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해? 난 고모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냥 자랑한 건데. 난 고모가 좋아할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정말 안 되겠어. 친구한테 네가 잘 말해. 나 끊는다. 아, 나 바빠. 고모부 출근하셔야 돼. 치, 고모 참 너무해.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남도 아니고 싸잡을게 거절하네. 야, 고모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가반, 대학 입학시험 준비하는 형편보단 더 중요한 형편이 어디 있어요? 걔는 꼭 레슨 받고 싶다고 그러네. 나도 배워봤지만 고모가 잘 가르치긴 잘 가르쳐. 그래? 야, 근데 고모가 진짜 실력이 있긴 있냐? 아, 진짜 않고 그러. 이 자고로 예술가란 말이야. 음? 그 어떤 천재성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갖고는 별 볼 일이 없는데 말이야, 사실은. 아이고, 야, 여자가 대학 강사면 됐지. 대학 교수인지 될 거고. 너 뭘 바래냐? 너, 저도 말고 네 고모만큼만 대봐. 어? 에이, 그 정도. 아, 빨리 한다고 뭐해? 늦었는데. 에이, 다들 가요. 설거지를 나중에 하면 어때? 어? 빨리 나와, 응? 에이. 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잘 다녀와. 예. 아이고, 이제 나도 모여 나가봐라. 애리가 재촉한다. 응? 괜찮아요. 어젯밤 한숨도 안 잤다며? 네. 그렇고 또 어떻게 나가서 가르쳐? 너도 헐짓이 아니다. 하룻밤쯤 못 잔 건 참을만 해요. 너야 그렇기도 하겠지만 애비는 무슨 죄냐? 네? 아, 안 사람 그린 글이라고 박사 남편은 밤새 애기 끌어안고 자야 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희 남편도 오늘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야. 응?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담당하는 막중한 의사 일이야. 아니, 애들이 밤새 보챘어요? 애미가 돼가지고 애들이 밤새 우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이런 말 하면은 시애미가 돼서 속 없는 소리 한다고 네가 야속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 아니에요, 언니. 여자가 대학교 선생님도 좋고 그림 잘 그리는 화가도 좋지만은 결혼해서 남의 안하기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애 엄마도 됐으면 그 일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응? 애들은 낮엔 내가 돌봐줘야겠지만은 밤엔 네가 데리고 자. 걔들이 말은 못해도 지금 한참 애미 손 탈 때야. 네. 어여 나가봐라, 어여. 네? 네. 죄송합니다, 언니. 길 막히면 어쩌려고 빨랑빨랑 나오지. 어젯밤 누가 부쳤어요? 작은 애. 그래서 당신이 데리고 잤어요? 엄마를 자꾸 울더라는데 내가 데리고 재우니까 그냥 자더라고. 밤새 부쳤다면서요?
3시까지 안 자고 바스락댔나 봐.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잤지 뭐.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아, 노인네들 다 그렇지 뭐. 맙시 마. 아 참, 나 오늘 저녁에 우리 과 사람들하고 회식 있으니까 당신 먼저 퇴근하라고. 지은정? 네. 윤한구? 네. 이창훈? 예. 조인순? 네. 한민수? 네. 자, 지금부터 누드 크로키를 하겠는데 첫 시간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드 모델은 인격과 감정을 갖고 있는 엄연한 직업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촌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드 모델에 익숙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봐서요. 아, 누드처럼 아름다운 곡선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번 누드 크로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적 신미안을 높이시길 바라겠어요. 자, 나오세요. 수술실에 전화해서 16번 수술방에서 올려보낸 그 조직검사 결과 나왔다고 빨리 가져가라고 해. 네. 수술방 부탁합니다. 네, 16번 수술방 프로즌 섹션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갖고 가라고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상철이 무슨 과 돈다고 그랬지? OS예요, 선생님. 바쁘겠구나. 그런가 봐요. 얼굴 본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닥터 임도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던가? 네. 고부간의 갈등은 없고?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제가 갈등할 틈을 드려야 말이죠. 상철이하고는 사이 좋고?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해와 타산이 서로 다르거든요. 뭐야? 어쩐 일이야? 나 찾아왔어? 점심 좀 사달라고요. 그래? 어, 같이 나가서 먹지 뭐. 네. 뭐 먹을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난 아침도 못 먹고 나왔거든. 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응? 아니 점심 사달라고 해놓고서 왜 그래? 그냥 좀 뵙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차나 시켜. 난 뭐 좀 먹어야겠으니까. 이봐요. 네. 정식 하나 하고요. 차는 뭐 마실래? 커피나 아니 주스 주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쌍둥이 기르시랴, 학교일 보시랴, 그림도 그리시랴. 죽을 지경이지 뭐. 어젯밤 한숨 좀 못 자고 아침은 시어머님께 꾸중 듣고 좌충우돌이야. 아기 낳은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후회?
어머니 사진엔 후회란 말은 없어. 잘 못해줘서 미안한 적은 많지만. 견딜만 하세요? 말의 뉘앙스가 이상하다. 인생이란 때론 참고 견뎌나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내 경우는 아니야. 난 내 아이들과 식구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야.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즐거운 비명이라는 거지. 왜 그래? 뭔가를 탐지하러 온 사람 같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시는지 궁금해서요. 궁금증이 풀렸어? 네. 다행이네. 정엔 가정과 직장을 잘 꾸려나가고 있어? 할만해? 사모님이 잘 해나가신담 저도 해봐야죠. 경희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니요. 왜 숙모예요? 댁은 누구시죠? 경희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아르바이트 의사입니다. 댁이 의사예요? 네. 경희가 또 무슨 사고를 저질렀나요? 걔 죽는다고 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걔랑 인연 끊기로 했으니까요.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난 그 애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요. 걔 부모는 이혼했어요.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도 재혼하는 바람에 내가 데려다 길렀어요.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애는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면서 속을 썩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나마 학교서도 쫓겨났어요. 도벽 때문이죠. 지방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줬는데 결국 거기도 다니질 않고 종족을 감추더니 사내를 만나서 같이 사는 눈치였어요. 언젠가 한번 집에 왔길래 마음 잡고 왔나 싶어서 반가워했는데 다음 날 아침 내 폐물들을 몽땅 집어들고 달아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죠? 좀 어떠세요? 외숙모님을 만났어요? 경희 씨 깨어나면 소지품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시더군요. 경희 씨한테는 도백이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난당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은 새로운 인턴을 환영하는 모임이다. 응? 자, 쭉 들이키고 선배들 한 잔씩 따라줘. 응? 야, 한 잔 좀 더 놔. 아, 마시라니까? 선생님, 저 술 못해요.
이런 원단 내숭을 봤나? 네가 지금 술을 못한다고 하면 누가 고지더니? 자, 오늘은 내가 허락했으니까 괜찮아. 어? 마셔, 마셔. 아, 마시고 잔 돌리라니까. 종현호, 오늘 오차까지 한번 죽어봐라. 술 못하는 의사가 의사니? 의사도 아니야. 어서 마셔. 마시라고. 마셔봐. 그래. 집을 밤새도록 하지 이거. 아유, 당직이라든 일찍 들어오는구나. 상철이 당직되는 다음 날도 안 들어오던데. 고단하겠구나. 씻고 들어가 쉬어라. 안 사람 없더니 너 밤새 술 마셨냐 너? 네? 아유, 술 냄새. 에이. 아유. 너 미쳤냐? 술 마시면 어떡해? 사업상 마신 거죠.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셔. 옷이나 바꾸자. 몰라 몰라 몰라. 대체 어떤 놈이 너를 이렇게 매겼니? 누구야? 경섭이 형이. 경섭이가 누구야? 병약교실 조교? 경섭이. 경섭이 형 나 유부녀인지 뻔히 알면서 3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매겼어. 나도 우기가 나서 뭐 끝까지 버텼지.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물어 죽이지. 남자들한테 공부도 안 잤는데 내가 끝까지 술 질까 봐서 흥, 어림없어. 난 절대로 안 진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자, 곱게 누워 자. 어? 우리 애기도 술이 취했을까? 그랬을 테지. 난 진짜 안 마시려고 했어. 한 모금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그 죽일 놈의 경섭이 자식이. 그래야죠. 그 나쁜 놈이. 네가 아기 가진 줄 알면은 경섭이 형도 너한테 술을 먹이지 않았을 거야. 모르니까 그랬지. 괜찮아. 됐어. 자, 응? 아니, 애기가 술을 마셨나? 아이고, 참 별일일세. 말고 시원하게 다 토해. 어? 미안해. 아 참, 미안할 거 없다니까. 우리 카페 식대도 그랬어. 괜찮아.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에서는요, 선배들이 술을 마시라고 하면 마시시라도 마셔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들어가서 자거라.
아기한테 해로운 줄은 알았지만요.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기한테라니? 얘,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냐? 응? 차상철 씨, 왜 떳떳하게 말 못해요? 어머니, 정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라고요. 아니, 아이고, 정말이냐? 얘, 아기 가졌다는 게 정말이야? 응?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지. 아이고, 깨어내 새끼. 아이고, 깨어내 새끼. 아이고, 야, 어디 보자. 정말이냐? 아이고, 야, 이게 꿈이 아니냐? 응? 꿈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두 가지 다 잘할 거야. 똑 부러지게 할 거라고. 애기 가졌다고 싫어할 사람 있으면 다 나오라 그래. 쥐들은 뭐 애기 안 가질 거야? 다 잘하면 되잖아. 임산모는 법적으로도 보호돼 있다고.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자. 성모병원에 있는 우리 선배 하나는 애기 낳기 전날까지 이랬대. 산후 유급휴가 두 달인데 두 줄 마시고 다시 나와서 이랬대.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두고 봐. 두고 보라고. 깼냐? 응. 아, 몇 시냐 지금? 아, 지금 6시. 더 자라. 아야, 나 집에 가봐야 돼. 아, 나도 48시간 계속 일했어. 그 승찬이가 집에 일 있다고 당직을 좀 받아내서. 야, 너 뭐 환자한테 베개 세례 받았다며? 미스 아니 그러대? 아니, 미스죠. 여자들한테는 입이 싸대니까. 엠마. 너 아르바이트 의사면은 일당이나 받고 말일이지. 왜 그 환자 개인 히스토리까지 들춰내냐? 아, 네가 정신과 의사야? 나 당직실입니다. 에? 아, 뭐라고요? 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예. 또 뭐냐? 야, 15호실 환자가 도망을 갔댄다. 어? 그 15호실 환자라면 지금 말은 그 환자 아니야? 야, 그치, 그치. 있던데 카세트가 없어졌어요. 에? 어젯밤 당직쌤을 듣고 있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없어요. 야, 이 여자 이범비만 땡겨먹은 게 아닌데? 이거 혹시 여자 루팡 아니야? 날 또 찾아보시죠. 못 찾으면 내 입원비는 당신이 내시죠. 이찬호 선생. 어, 그렇담 내 카세트도 이 선생님이 물어주세요. 아, 대체 어떤 여잔데 이 모양이냐? 너 찾을 수 있겠어? 이번비는 삼촌이 내기로 했어? 아니, 내일 땅만 사용했어. 아유, 죄송해서 어쩌니? 이야, 어떻게 환자를 놓치냐 그래? 그 병원은 허술한 모양이구나. 네, 종합병원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개인 병원이야 더 그렇죠.
그자 그거 사이코 아니야, 그거? 응? 자살 미수에, 도벽에, 도망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도 도벽이 심한 애가 있었어. 집도 잘 살고 머리도 좋은 애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아, 그 경희 언니? 근데 그래서 퇴학당할 때면 지금도 가끔 그 애가 생각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나 때문에 퇴학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걸 뭐. 아야, 너 때문에 퇴학을 당하다니? 그런 애는 퇴학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 선생님은 한 번만 봐주자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리들은 수업까지 거절해가며 반대했지. 그 애가 학교 정문으로 나서는 뒷모습이 아직도 선해. 그땐 내가 어리고 생각이 너무 없었어. 지금도 그 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이거 뭐니? 이거 빨리 자. 경아가 고모한테 레슨을 좀 받고 싶대요. 잘 좀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선생님. 좀 드세요. 네. 미술 공부는 언제부터 했어? 중2 때부터 시작했는데 중3, 고1 때는 안 하고요. 고2 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냥 우리 동네 미술학원에서요. 저한테 배웠다고 해서 꼭 경일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는 입시 때 경일대학의 심사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니까 제대로 잘 배우고 싶은 욕심뿐이에요. 뭐 대학이 되고 안 되고야 자기 운명 아니겠어요? 잘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디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고모가 오케이 하면요 반은 된 거래요. 아유, 제발 오케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잘 되겠죠. 자, 드세요. 네. 아유, 저 때문에 괜히 시간을 뺏기시고 죄송합니다. 덕택에 이렇게 조카들도 보게 되고 해서 좋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 그럼요. 저는 학원에 갈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웬 계기야? 새로 들어온 학생 어머니가 들고 왔어요. 학생을 맡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 달치 레슨비를 다 주고 갔어요. 학생 받을 거야? 돈을 도로 돌려줄 수도 없고 수영이 체면도 살려줘야 하는데. 야, 소질이 없어? 뭐 소질이 아주 없진 않지만 기본기가 약해요.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학생 받으면 내 그림 그릴 사이가 없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여보, 저도 넓은 화실을 빌리면 어떻겠어요? 뭐야? 이제는 학생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럴 바엔 아예 넓은 장소를 빌려서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화실이 넓으면 자연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럼 더 많이 시간을 뺏기게 될걸?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그래도 학생들이 몰려와봐. 응? 이번 일처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주 한 발 한 발 빠져들게 된다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미술하고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만의 여축이 있나? 뭐 그거야 없겠어요. 전 무리를 하면 그만한 뭐 여축이 없겠어요. 가서 학교 나오고 살림까지 하는데 힘들 텐데. 학원까지 정서방이 그 허락하겠어? 이왕이면 돈도 벌고 싶어요. 돈 버는 게 뭐가 나빠요? 돈 버는 데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질까? 당신 화가라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그려야죠. 의욕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이 많으면 못 써. 예. 아, 예, 접니다, 형님. 예? 아니, 뭐라고요? 아니, 어느 병원이요? 왜요? 아, 예. 아, 예, 그럼 저 제가 내려갈까요? 아, 예, 뭐 저 그렇긴 하지만요. 아, 예, 예, 예. 예,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그럼 자주 연락 주십시오. 예. 아니, 무슨 전화요? 형수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는 모시고 갔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시대. 네?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이고, 끝내. 아이고. 형님이 어머님 부산으로 빨리 내려오시라고요. 저 제가 출근하는 길에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어여 준비하세요. 성우가 이번에도 대학을 또 떨어져서 애미가 그냥 속을 끓이더니만, 아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부산에 내려가신 할머니는 좀처에 올라오시지 못했다. 하나 큰엄마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었다. 고모의 일 욕심은 이쯤에서 일단 주춤하고 쌍둥이들은 우리 집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었다. 파출부 아주머니보담 우리 엄마 쪽이 아이들을 맡겨놓기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아침에 맡겨놓았다가 고모 수업이 끝나면 데려가곤 했다. 자, 민기. 누구세요? 웽? 떨어지자니까. 예. 고마워. 웽? 웽? 쉬. 그래, 이거 놀아봐. 아이고, 애기 보기 힘들었죠? 아이고. 엄마 왔네. 아이고, 엄마 우리 왔네. 하나, 둘아, 찰나 갔어. 엄마 왔다, 오샤. 네? 아이고, 예쁜 사람. 누나. 누나가 얘들한테 외숙모가 되죠? 아, 저 왜? 그건 몰라서 묻니? 누나, 이제 얘들 봐주지 마세요. 어? 왜? 그 병원에서 도망간 자살 미수 환자도요, 외숙모 집에서 자랐다고요. 아니, 삼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고모님은 언제까지 애들을 외숙모한테 맡기실 참이에요? 왜? 귀찮아? 아, 저야 귀찮을 거 없죠. 저는 아기들을 좋아하니까요. 난 어이. 그래. 맞아. 식구들 다 나가고 나 혼자 있는데 시침치 않아서 좋아. 아니, 어른들이야 좋겠죠. 아기들이 좋으냐가 문제 아닙니까. 아기들은 엄마 손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라고요. 누나, 고모님한테요, 그 환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가 말을 하렴. 전 병원 가봐야 돼요. 늦었어요. 이따 보자. 아니, 무슨 얘긴데 그래요? 엄마가 직업을 갖는다고 애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겠어요만 찬 의견은 어린애는 엄마가 기르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가 기른 아이들 중엔 말썽 구르기가 없단 말인가 뭐? 응? 뭐라고? 예?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뭔 사람 참.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사람이 성격이고 운명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직장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돼. 그럴 순 없어. 여보, 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 누가 뭐래? 내일도 사랑하고요. 아, 나 어떡하면 좋지? 아니, 고모가 저렇게 고민을 하니 어쩌니? 아주 이 동네로 이사 오라고 그럴까? 앞집이랑 뒷집 좀 와가지고 같이 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좋겠어요, 아빠. 그럼 나도 고모한테 그림 배우기도 좋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잖아? 아이, 참 매형도. 앞집 뒷집에 지금 집 비워놓고 기다리는 집이 있습니까? 아, 근처에 찾아보면 있겠지? 아이,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에이, 그러니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누나 같은 여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매형, 안 그래요? 맞다! 봐요! 뭐야? 매형이 왜 이래? 맥주 한 잔 없나? 맥주 생각나. 맥주 한 잔 없나?